씨 영화는 또 굉장히 재밌다고 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, 정석 씨가 지금 거의 잠을 못 자지만 열심히 홍보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걱정이 됩니다. 네, 걱정이 돼요. 정석 씨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이 되고, 그리고 또 경수 씨도 또 워낙 연기를 잘하는 친구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조합이 전대에서 또 만났죠. 네, 예. 두 조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영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선택에 또 네,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. 네. 네. 이 영화도 보시고 저 영화도 보시고, 사실은 가을에 어울리는 건 미싱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깔끔한 마무리. 아까 형은 여름 느낌이 있어요. 여보세요?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엔 덥습니다. 네, 이렇게 차가 심한 만큼 낮에 따뜻할 땐 형 보시고 밤에 수상할 땐 미싱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마무리해 볼까요? 예, 아 좋습니다. 곰블리 글쎄요. 이제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미 예전부터. 근데 뭐 곰블리는 뭐 뗄래야 저에게 뗄 수 없는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. 갑자기 입장의 변화가 아니야. 네, 말 바꾸기. 네, 글쎄요. 배우는 뭐 그걸 책임져야겠죠. 그런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또 악역도 할 수 있고. 그렇죠. 네, 그 스펙트럼은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, 배우로서 오래 일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사라져서 아예 기억조차 안 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스크래치가 난다면 저는 이번이 영광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. 그만큼 그렇게 잘 했으리라고 생각하니까요. 근데